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예고하는 선행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뛰어난 예측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하는 이 지표는 부산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둘의 지표를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지표가 불일치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두 지수가 엇갈리는 이유는 이두 지표가 비슷한 걸 측정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태도를 더 반영합니다. 이에 비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 조사와는 달리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미국 실업률이 현재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더 밝은 전망을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엇갈리는 두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제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기를 전반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 전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세션을 앞에 두고 두 지수가 심하게 불일치되는 경향이 있고 과거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 불일치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차이로 계산된 종합 지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종합 지표는 일반적으로 리세션 이전에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1979년 이후로 최저를 찍고 있죠. 물론 1979년 이후로 리세션이 5번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리세션 전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지표를 볼때 다음 몇달 동안 컨퍼런스 보드에 데이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지수가 현저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미시간대 조사와 함께 확신이 떨어진 소비자를 시사한다면 리세션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버핏은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을까요? 현재 1,220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이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현금 포지션을 왜 늘린 걸까요? 그 이유를 버핏이 최고의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표현한 GDP 대비 월셔 5000 지수의 비율에서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수는 현재 20년 전 인터넷 버블 시절 이후 최고치죠.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여유는 별로 없고 떨어지기는 매우 쉬운 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미국 평균 임금 근로자들은 주식 보유량이 많지 않은데 증시가 기초적인 경제 추세와 멀어질 때 S&P를 투자하는 데 필요한 근로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임에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동성 아닐까요? 양적 완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발달 때문이 아닐까요? 향후 몇십 년 동안 인공지능의 파괴력은 기업들이 직원을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대체 가능하게 하고 비용 감소에 따른 마진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추측됩니다. 앞서 언급한 차트들이 평균으로 회귀하면 약40% 하락하게 되는데 버핏은 이걸 기다리는 걸까요?